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는데 계속 구린내가 풀풀 올라오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어질어질한데 제가 나름 정리를 했으니까 뭐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비록 꼬리를 좀 치기는 했지만 절대 포렌식은 못 하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파혼 선언한 남친. 저 너무 억울해요. 뭐요? 억울한데 글은 왜 지웠어? 깔깔깔깔. 원제. 파혼 위기인데 포렌식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조금 길 텐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미리 감사 말씀드려요. 저랑 남친과의 생각이 그리고 기준이 너무 달라서 결국 이렇게 파혼에 이르게 될 진지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결혼을 한 분들도 좋고 아니라도 좋아요. 남녀노소 다 좋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30대 후반 지방, 도시 아니고 시골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보다 2살 어리고 근처 지방 도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가까워요. 저희는 5년을 만났고 직장도 잡았습니다. 내년 초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웨딩 촬영까지 다 맞춰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9-6일 근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을 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친은 교대 근무자예요. 대충 이런 상황이고, 왜 파혼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남친이 없을 때, 즉저 혼자 있을 때제 남사친한테 보낸 톡 때문에 그래요. 남친 집 컴퓨터로 보냈던 거고, 그 PC 카톡을 그냥 끄고 나온 건데, 이거를 남친이 본 거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며 계속 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하는 중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이죠. 7월 28일, 약 일주일 전 토요일에 저는 그 이전인 금요일부터 남친과 만나 놀았고 같이 집에 있었어요. 잤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남친이 저녁 8시 야간 근무라 7시 반 정도에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남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그러다 최근 친해진 저희 회사 남자 동기한테 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업무적으로 몇번 도움받을 일이 있었고 그 고마움에 보답한다고 회사에서 커피 몇번 사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저를 담당하고 있는 상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푸념들, 그런 사실을 좀 공유했던 사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드립들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편이고. 그런 것들 회사 메신저로 서로 드립을 치다가 또 일이 바빠지면 흐지부지 되는 뭐그 정도 사이예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를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카톡 같은 게 별로 없죠. 모임도 없고. 그래서 제 남친이 애인이자 유일한 베프예요. 여하튼 그 직원한테 오빠 뭐 해? 이렇게 보냈고 역시나 주말은 개인 영역이라 그런 건지 안익씹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남자가 애초에 주말에는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것 같아요. 아니 카톡 금지라고 했지 차단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한번더 보냈고 그날은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 계속 안익씹으로 끝났습니다. 대화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게 1번이고 남친 주장이 이거예요. 너희 평소에 뭔가 있으니까 저 남자가 나한테 주말에 카톡 금지 이렇게 말을 한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 주장은 그거 아니다. 내가 회사에서 16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 동안 타지역 출장으로 부재였고 증빙 가능해요? 그 동기는 15일 휴가로 부재였고 이것도 증빙 가능해요? 내가 없는 화, 수, 목, 금 주간에 부탁한 업무를 꼭좀 해달라는 메일을 보낸 거다. 이거 증빙돼요. 남친한테 보여줬죠. 그후 따로 카톡으로 더 상세한 상황 설명.
담당 상사가 나를 쪼는 상황 등등등. 이것과 함께 혹시 내가 부탁한 업무가 다 완료됐으면 연락을 좀 해달라. 근데 혹시나 주말엔 하지 말아라. 남친이 이런 거 많이 민감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한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일, 일요일 4시 정도 됐을 때 남친과 인사하고 저는 차 타고 제 집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저희 집이 그 전부터 며칠 동안 쭉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완전 찜통이었거든요. 이것도 증빙 가능하고 남친 보여줬어요. 거기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사택에서 그나마 인근에 있는 카페로 운전을 해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운전 중에 뭘좀 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운전하면서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 카페를. 그렇게 그 카페, 저 카페 클릭하다가, 여러 가지 카페를 클릭하다가, 제가 예전에 갔던 어떤 대형 카페가 있거든요. 가족 여행도 갔었고, 남친이랑도 가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길 보고 있는데, 그동안 안익십 하던 동기한테 답장이 따고 온 거예요. 아무 내용 없었고, 그냥 소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평소 장난치는 드립처럼. 소사진, 그 짤을 보내길래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뒤에 사진 다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소띠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걸 찾아보고 있는데 소그림 카톡 알림이 떴고, 조금 더 지나서 마침 제가 보고 있던 그 대형 카페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 지명, 카페가 있는 곳, 여기 알아? 이랬는데 바로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된 거죠. 남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랑 헤어지고 기억난 게 고작 그 남자 동기냐? 어? 그리고 그 카페에서 보기로 마치 약속된 거 아니냐고. 어? 거기를 알아? 가 아니라 꽁꽁에서 보자 이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제 주장은 나는 그냥 에어컨 고장 문제로 카페를 보고 있었던 거고, 그때 온 카톡이 마침 그 동기였던 거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보내본 거다. 참고로 꽁꽁은 알아? 이건지, 꽁꽁에서 보자 이건지 아직 정확히 확인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확정이 안 났다는 건지 확인을 못 해봤다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여하튼 남자친구가 찍어둔 화면까지 증명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사건이고, 문제의 그 카톡 캡처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 토요일에 쓰니가, 오빠 뭐야? 오빠, 주말에 금지라고 했지. 차단하려고만 안 했는데? 이렇게 보냈고, 씹었죠. 그 다음날 이 남자가 답장으로 이렇게 소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야? 뭐해? 이러면서 자기가 보고 있던 그 네이버 지도를 뜬금없이 보낸 거예요. 좀 이상하죠? 답장인데, 뜬금없이 소사진을 보내고, 또 뜬금없이 이거 카페를 보냈습니다. 여기가 좋다, 어쩌다,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둘 다. 남친은 28일 일요일 저랑 헤어진 뒤 자기 집에서 PC 카톡으로 그걸 발견한 거고, 여기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끝내자며 화를 냈고, 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약 일주일이란 시간이 흐르는 중이고, 남친하고 그래도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많은 대화가 오갔고, 여기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사적인 영역인 주말에 회사 남자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내 잘못이 맞다. 이로 인해 네가 상처를 받았고, 또 이걸 목격한 상황 자체도 드라마틱한 건데, 어쨌든 내 과실 100%고 다 인정하겠다. 이래서 저는 예전에 남친이 말했던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위치 추적 어플도 먼저 제안했고, 네가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하겠다고. 구구절절 남친이 의심하는 그 모든 나노 단위의 의문들, 남친이 평소 굉장히 꼼꼼해요. 그걸 답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이것으로 시작된 저의 외도, 주말에 다른 이성에게 연락한 정황을 넘어서는 비밀스러운 관계성과 스킨십을 동반한 사이 등 물증이 없는 99.9%의 확신과, 또 저를 거의 바람 피우는 년, 바람 난 년, 이렇게 취급하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더못 믿겠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자기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파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는데, 저는 솔직히 디지털 포렌식 이거요? 이걸 해버리면 오히려 남친이 아니라 제 쪽에서 더 정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남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타이밍적으로 내가 출근한 뒤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있다가 헤어진 뒤라든지, 나 외에 생각난 다른 남자가 있다, 이건 확실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큰 상처다. 그리고 현재 카톡만 봐도 외도 이거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내가 다시 너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말고는 없어. 네 말은 그 어떤 증거가 안 돼.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오직 포렌식 이것뿐이지. 네가 제시한 그 모든 것들, 가령 그 당사자인 그 남자한테 회사에 소문이 날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도 현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주고받은 모든 톡을 받아서 나한테 준다 해도 그래. 이미 너희 둘이 짜고 칠수 있는 거 아니냐? 나한테 의미 없다. 게다가 포렌식이 싫다고 잡아떼는 너를 보니까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 솔직히 말할게, 지금 포렌식을 해가지고 니들 대화 내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증명된다 하더라도 네가 다른 남자한테 먼저 선톡을 보낸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고 있다고요. 댓글 보면 재밌습니다. 댓글 1번. 그래서 본인의 그 거지 같은 억울함을 풀고 결백함을 만천하에 증명할 기회를 주는데도 굳이 이렇게 포렌식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면 오히려 네가 정떨어질 것 같다고요? 이봐요, 스니.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등신인 줄 알죠? 끌끌. 2번. 주말에 카톡 카페를 공유할 사람이 그 남자 하나뿐이었냐? 어? 친구도 없다는 거 보니까 지독한 남미새였구만. 그래가지고 오만장이 떨어져서 네 친구들도 벌써 도망을 간 거지. 끌끌. 3번.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까이 두지 않으면서 직장 동기는 주말에 카톡 보내고 또 남친이랑 있을 때는 차단. 끌끌끌. 그러다 남친이랑 떨어져 집으로 갈때 다시 톡을 보내고 카페를 공유하는 등 되게 돈독하다. 소가 집에서 엽을 먹는 사진은 나 지금 집에 있다라는 신호고, 카페 지도 링크는 접선 장소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집 에어컨 고장 났으니까 오빠 집으로 가자 이거 아니냐고. 만약 네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소띠라고 했으니까 이제 40살이겠네. 아니면 52살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64살이야? 끌끌끌. 서로 신호가 이신점심.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너무나 치밀하구만.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유추할 수도 없는 뭐랄까 세미 스파이 수준이야. 끌끌끌끌. 4번. 포렌을 하든 안 하든 주말 저녁 8시에 외간 남자한테 카톡으로 연락하고 채팅으로 놀고 싶어하는 이딴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심지어 상대 남자는 주말에 개인적인 카톡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선까지 그어놨는데도 미쳐가지고 네가 먼저 보냈네?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지, 아예 대놓고 꼬리를 치고 있구만. 야, 발작났냐? 5번. 직장에서 오빠 이지랄. 아이고, 포렌식 그거 안 봐도 뻔하다 뻔해. 깔깔깔깔. 6번. 나는 사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카페에 공유한다고 지도를 보낸 거라면 여기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가타부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만 딱 보내면 여기다 와라 이거지 뭐. 변명도 참 거지 같네. 그래, 순간순간 임기응변은 되게 잘했어 잘했는데 진정성이 개쥐뿔도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지. 너 만인의 꽁꽁이구나. 7번. 혹시 남친분도 이글 보나요? 저거 보이죠? 여자 혼자 발작난 거. 남자는 관심도 없다고요. 같은 여자지만 진짜 뭐? 어디야? 뭐야? 아우, 귀여운 척, 오타인 척, 뭉그리는 거 진짜 거지 같다. 끌끌끌끌. 8번. 오빠, 뭐야? 이거 뭐, 포렌식 하는 거 이미 의미가 없는데요? 9번. 야, 내가 너라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포렌식 해서 내 결백만큼은 무조건 증명하고 끝낼 거야. 왜안 하냐? 대댓글. 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끌끌끌끌. 이거 제 생각인데요.
저두 사람이 진짜 그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밀정 같은 느낌의 그런 양다리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 여자 혼자 많이 들이댄 거야. 그 포렌식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또 옛날 또제 사연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제 나이가 한 13살? 아니면 중한 1? 뭐, 그 정도였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정말 친하고 좋아하던 친구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한살 많고,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한살 어렸는데, 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게 늘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내가 좋아하는 두 친구가 서로를 저렇게 싫어할까? 거기다 걔들은 서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안 친해. 그러다 하루는 둘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싸운 건 둘째 문제고,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뭐 풀든 안 풀든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저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정말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골목길에 저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왼쪽에 한 5미터씩 떨어져서 저놈이야 나야 선택해 이걸 시킨 거야. 저놈이랑 놀면 앞으로 나는 너랑 안 놀겠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뇌를 겪었습니다. 몇 분이고 저는 아 와가라노 와가라노 아 와가라노 와가라노 결국 저도 화가 나가지고 너희 둘다 싫다 이러고 집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니까 웬일로 그날 낮이었는데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가 대청 마루에서 맥주를 한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물어봤겠죠. 아들 얼굴 왜 그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말이 많더나? 누구누구가 말 되게 길게 하던데, 왜? 그 새끼가 범인이다. 이렇게, 뭔가 구구절절 설명이 많으면 되게 나쁜 놈이야.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